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납니다.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네, 아, 켜지죠. 그래서, 그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의 힘은 내 유전자에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영적인 힘이고 또는 영적인 에너지고 이 영적인 에너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일단은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체험을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일부 세미나 때 이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긴 거, 모습, 뭐 하는 짓 이런 것들이 다 꼭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꼭 같아요. 이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 이 점점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변할까요? 일생 동안 똑같을까요? 왜 변할까요? 유전자가 변해서 변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겠죠? 이 일란성 쌍둥이는 지금 7살입니다. 지금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그런데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얘는 완전히 우울증 환자가 돼 버렸어요. 네. 왜 그래요? 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엔돌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꼭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적 환경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면의 환경,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한 감기 몸살이 톡톡히 걸려가지고 한 20일을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그 한 20일 동안 애들을 잘 돌봐주질 못했어요. 식사도 잘 못해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얘는 이렇게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얘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요?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사랑하는 척 했구나.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게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해. 그때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던 이유는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랬어. 자, 생각이 달라요. 자, 엄마가 아파서 돌봐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뭐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에요. 엄마는 얘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냥 겉으로 나타난 사실을 진실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얘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아파서 좀 돌봐주지 못하고 해서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실을 진실인 양 오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의 그 유전자들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 쪽으로 T세포를 쫙 접근하게 하고 그럼 접근하면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착 이렇게 켜주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하게 되면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과학적 사실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을 보고도 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저기 권영숙 씨를 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저분이 저렇게, 저 정도로 회복하신 걸 보면,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난 내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만은 꼭 항상 붙들고 있었던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내가 지금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하고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 아이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내 남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 아내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믿음이 점점 어떻게 사라져가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독에 빠질 때 우리 유전자들은 촥 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궁극적으로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고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 없이는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다. 이만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그냥 건성으로 듣게 마련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일란성 쌍둥이 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을 수가 있어요? 쟤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무슨 약을 쓴다고 해도 그 아이의 우울증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예. 네. 그러므로 그 쌍둥이의 우울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예. 네. 아,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그럴 때 드디어 뭐예요? 아,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럴 때 유전자들이 팍 켜지면서 그 아이의 우정은 낳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아이의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력은 결국은 엄마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마침내 믿게 되었다는 그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란성 쌍둥이의 정말 그걸 보면서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 43년생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7살 됐을 때가 1950년이었어요. 1950년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예,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6.25 전쟁이. 그래서 그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온 한국은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 아버님이 33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하고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는 뭐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랬어요. 너무나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결심을 하고 한 게 보따리 장사라는 걸 시작했어요. 뭐 돈 조금 하고 보따리만 있으면 돼. 보재기. 그래서 부산 국제시장에 이제 새벽에 가셔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칫솔, 뭐 머리빗, 머리핀,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잡화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보재기에 싸가지고 이거 집집마다 댕기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정말 요즘 말로는 모바일 CU, 모바일 세븐일레븐 이래 가지고 댕기면서 이제 팔아서 근근히 쌀을 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 돼 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7살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 새벽에 나가시고 밤 늦게 들어오시니까. 새벽에 나가실 때도 나는 자고 있었고 들어오실 때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나를 버렸구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야. 그렇죠? 그런데 워낙 사랑을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또 볼 수도 없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게? 제 유전자가 촥 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락에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온 가족이 폭삭 다 죽어버렸어. 얘 혼자 남았어. 얘가 이제 고아원에 왔습니다. 고아원에. 근데 얘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자, 그 이제 잠을 자려면 얘 뇌세포에서 뭐가 생산돼야 됩니까? 예, 멜라토닌이 생산돼야 돼. 멜라토닌이 생산되려면 그 멜라토닌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그 생기를 받아서 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서 이 고아원 그 교실에 가서 이번 분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엄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고 엄마의 품에 안겼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품어주신다. 라고 상상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상상 또는 적극적인 상상도 여러분의 치유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푹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멜라토닌 유전자 꺼졌던 멜라토닌 유전자가 탁 켜져서 얘가 아주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자,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렇게 유전자에 효과가 있습니다.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상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환자로서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짭니다. 예. 유전자 자꾸 꺼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전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 뜻, 상상, 여기 아주 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났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그 우울증에 걸렸었던 사실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마태복음 8장 14절을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딱 두 줄이에요. 8장 14절과 15절. 딱 두 줄이에요. 베드로 장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8장 16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 백부장이 한 얘기 나오고 이 베드로 장모 얘기는 두 줄이야, 두 줄. 그 두 줄을 읽어보니까
뭐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이거 두 줄, 이 두 줄은 성경에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이 왜 이 베드로 장모 얘기를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아, 이게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보고, 또 기도하고 다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줄, 베드로 장모 이야기 그 두 줄을 성경에 있게 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와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를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울증에 걸렸었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그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제가 이제 읽고 그 사진을 이 강의 자료에 올리면서 맞아. 아, 이 쌍둥이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엄마는 그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서 유전자가 꺼져서 결국 우울증에 걸린 거야. 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달으면서 누구 생각이 딱 났게? 제 어릴 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이 일란성 쌍둥이도 이 우울증이 나으려면 엄마가 자기를 뭐예요? 사랑하는 엄마란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 유전자가 켜져서 낫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 우울증을 벗어난 그 순간이 다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겨울밤에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 전쟁 때문에 그 불빛이 밖에 새어 나가면 안 됐어요. 캄캄하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어. 근데 이제 자고 있다가 제가 이불을 이렇게 차버린 것 같아. 그런데 이불을 차버리니까 추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자면서 아
누군가가 이불을 다시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내가 땡겨서 덮으면 되지만 그러기는 싫고. 왜? 너무 졸려서. 이제 아 춥다. 아 이제 이불이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아 이상하게 이불이 사르르 올라와서 제 몸을 덮는 거예요. 예. 네. 그 저는 그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런 일인 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좋다. 어떻게 이불이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나를 이렇게 덮어줄까? 다 이제 그러고 아 이제 잘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아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7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 예? 참으로 각박한 시대였어. 근데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아,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자면서, 그런 생각 하면서,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베드로 장로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다. 열병.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병은 옛날에는 그냥 열병이라고 부르는데 열이 그냥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고 결국은 한 3, 4일 앓다가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요즘 의학적으로 명칭을 붙이면 폐혈증입니다. 폐혈증. 실제로 혈관 안으로 피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피가 썩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도 있어요. 이런 병이. 요즘도 있지만 주로 어떤 이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된 경우에만 이런 현상,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너무 과도한 항암 치료. 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항암 치료할 때, 자꾸만 병원에서 뭐 검사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해요. 백혈구 수치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가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쑥쑥 수치가 줄어드니까, 그게 너무 줄어버리면 면역력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피 속으로 병균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피가 썩는 그런 현상을 폐혈증 열병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장모가 이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 장모가 왜 이 병에 걸릴 수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 당시에 뭐 베드로 장모가 항암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다라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스트레스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위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위는 정말 이 장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사위였어요. 그 갈릴리 그 지방에서 고기 어부 중에 뭐예요? 최고의 어부야. 고기를 너무너무 잘 잡아. 그래서 그 지역 여성 사회에서는 베드로 장모가 폼을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마다 당신 사위 정말 잘 맞다 이러고 있는 판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배하고 그물하고 다 어떻게? 버려버렸어. 사위가 미쳤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베드로 장모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저는 이 베드로 장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도 미국서 병원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화려하게 살았어요. 살았다가 예수를 딱 만나면서 다 어떻게? 그 돈 버는 병원 다 그냥 그냥 그 후배 의사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쳐서 미쳤어. 누가 제일 미치게? 우리 어머니. 마누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타고 다니는 벤츠 다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한국 와서 막 다 자랑하고 그러면 온 부산 시내가 떠들썩 할 정도로 이야 당신 아들 참 잘 뒀다 이랬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돼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요.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막 그때부터 맨날 아팠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온갖 병으로 그냥 그러면서 편지만 오면 편지 여러분 뭐예요? 나는 죽어버릴 거다. 네가 빨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다. 참 베드로 장모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놨더니 사위가 어떻게 미쳐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자, 사위도 밉지만 누가 더 미워요? 그렇죠. 예수가 더 미워.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너도 밉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더 밉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릴 거다. 막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이 폐혈증에 걸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예수께서 그 베드로 장로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아마 베드로 장로는 예수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댕겼을 거예요. 스트레스 풀라고. 그렇죠. 예. 네. 아. 그런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7살짜리 상구는 아주 깊은 우울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 맨날 바쁘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 아들을 잘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저는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이 꿈 너무 좋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엔돌핀 유전자가 촥 켜지면서 참 좋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가 너무 미웠어. 자, 이제 그래서 열병으로 지금 열이 40도, 41도 이렇게 되면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이때가 이제 기회다. 이 베드로 장모는 성격도 괄괄하고 여자로서 힘도 세고, 그래서 예수님도 1대1로 붙으면 좀 위험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좀 있을 때 만났다가는 창피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바로 그 베드로 장모에게 왜 그 사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 자,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진대. 이제 그 손을 만지니까 베드로 장모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가 자기 손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져 준 적은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게 예수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 생기를 조금 받아서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요? 유전자 켜지면서 그 피 속에 들어온 병균을
조금씩 죽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정신이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이제 주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마 어머니 얼굴을 제 얼굴에 이렇게 뺨에 대고 이렇게 부벼 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상구의 엔돌핀 유전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켜지고 있고, 아, 상구의, 어린 상구의 우울증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베드로 장로도 조금 의식이 돌아와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어. 손을 만지면서. 그런데 그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눈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눈길이야. 자기는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씹었거든. 그래서 아마 예수가 그 사실을 안다면 자기 같은 사람을 절대로 뭐예요?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게 누군지를 흐릿해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정신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면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저를 이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제 얼굴을 하면 저쪽에 서늘해지죠? 온도를 올리세요. 이게 추우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아마 저 얼굴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계셨듯이 우리 어머니도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제 이 오른쪽 뺨이 뜨끔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 제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야, 그럴 때 그냥 몰려오는 기쁨. 온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상구 우울증 어떻게 됐을까? 다 나버렸어.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도 캄캄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어머니를 눈뜨고 봤는지도 우리 어머니는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날 밤도 아주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는 또 새벽에 나가셨어요. 상구는 그날 하루 온종일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나이가 들면 우리 엄마들은 다 먼저 떠나시고, 또 우리 엄마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우리 보고 사랑 달라고 보채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가 나았는지 그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한참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갔을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한 번은 부산에 와서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우울증 걸렸다가 나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나?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는 정신이 점점 더 들어오면서 이분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손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고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쳐다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씹어 쌌던 예수야. 와,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와, 그러면서 그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황홀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무 설명도 필요 없이 왜 자기 사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를 그냥 뭐예요? 그냥 알게 된 거야. 아무런 그러면서 내가 우리 사위를 미워했던 것도 잘못했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그렇게 미워했던 것도 내가 뭘 몰랐구나. 정말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 한마디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네. 제가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 같았으면 딱 찾아와서 2년 살고 싶냐? 네가 나를 얼마나 욕한 줄 아냐? 회개부터 해. 그럼 살려주지. 그런 조건을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베드로 장모라는 그 딸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구원이란 것은 죽음에 처한 우리 인간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를 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배열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 죽음이 경각에 와닿았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일단 조건 없이 어떻게 구원하십니다. 그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요? 수종들도. 결국 베드로 장모도 사위처럼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됐더라. 아, 이. 예. 예.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살려주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이제 저도 어머니 다 떠나가시고 그럴지라도 참 나이 이제 80을 바라보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요? 정말로 사랑하신다. 는 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를 사랑하면 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자꾸 붙잡고 뭐 사랑 뭐 진짜 사랑해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속상하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하고 그러실 거 없습니다. 인간, 나도, 내 상대를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인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다운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독은 해결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나를 틀림없이 내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걸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나타난 이 사실만 보고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새롭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매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게 되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들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그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